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나노 CMS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인쇄용 이제 나노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폐나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이제 보안 인쇄에 적용되는 타간트를 이제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이제 첨단 보안 인쇄 시장 규모가 이제 2014년도 약 29조 원 규모에서 10년이 지난 2024년도까지는 평균 연평균 4%의 산업 성장률이 예상되고요. 이제 전자화폐 사용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류 인쇄 증가 추이의 감소가 어느 정도 좀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5만 원짜리 고액권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액권 사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장 한 장의 이제 보안 소재의 중요성과도 이제 직결이 되는데 올해 5만 원권의 신규 발주량이 약 2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의 수주도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위조 방지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상표 보호에 관한 사업 분야가 연평균 현재 지금 15% 고성장이 진행이 되면서 지류 성장폭이 둔화되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조폐공사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지금 진출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폐공사에 현재 13년째 소재를 납품 중이면서 작년에는 이제 인도에 이제 전자여권에서 이제 동사 제품이 2개 정도 채택이 되었고 올해는 베트남에서도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지금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조금 영위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숨겨져 있는 금융용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하락만 좀 많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장이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3만 6천 원 고점을 찍은 후에 거의 반토막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하방으로는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방으로는 엄청나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도 이제 기관이 좀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매도가 약간씩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안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면서 일단 1차적으로 요 당시에 이제 지켜졌었던 뭐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종목으로 오늘 추천 관점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나노 CMS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